사람은 이제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코칭을 했을 때 굉장히 처음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, 제가. 못한다고. 계속 좀 무리를 하다 보니까 좀 몸에 무리가 좀 가더라고요. 그래서 쿠팡 때문에 여자친구가 헤어졌다. 일단 무조건 사람이 일을 할 때 못하면 욕을 먹어야 돼요. 느낌이요? 앞을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방금도 인사하신 거 보니까 HR 저희랑 또 친하신가 봐요. 아, 너무 다른 기사님분들께서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저도 조금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주식회사 JK 글로벌의 오성택 기사라고 합니다. 당신의 20명이 넘는 JK 기사님들 중에 딱 집어서 추천을 해주셨어요. 아... 이분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서. 네. 왜 그런 걸까요? 저도 딱히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대표님이나 실장님이 저를 좀 추천을 하시더라고요. 일단은 뭐 말을 하는 거랑 아니면 좀 편안하게 좀 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. 네. 저 불편한데요? 아, 퀵플렉스는 어떻게 하다가 오시게 된 건가요? 사실 제가 미용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. 아, 그래서 이제... 약간 지금 그걸 듣고 나니까 이런 목소리 톤과 이 말투나 이런 게 머리하러 갔을 때 해주시는 분의 그런 말투와 톤인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길이 완전 다 논밭이거든요. 맞습니다. 구역이 저희 무덤도 보이고. 맞습니다. 일단 저는 되게 다른 기사님들과는 좀 다르게 좀 아파트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. 아, 개꿀이다. 다른 기사님들에 비해서 개꿀이라 좀 말할 수 있죠. 개꿀 라우트를 찍으면 제 경험상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. 아우, 또 좋은데 찍으러 갔네 막 이러면서. 아유, 그렇죠. 일단은 뭐 당연히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, 사람은 이제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타이밍을 잘 잡아서 좀 좋은 라우트를 좀 갖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지금 시작한다고 하면 이런 뭐 어떤 라우트인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개꿀 라우트는 잘 없다. 아, 지금은 당연히 없죠. 네. 그거 알고 계셔야 된다.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. 네네. 그러면은 개꿀 라우트니까 수입도 어마어마하시겠는데요? 일단은 뭐 수입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 있긴 하지만은, 일단 저희 기사님들마다도 돈을 얼마나 버셔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. 좀 많이 벌고 싶은 기사님이 있는 반면에 적게 벌고 좀 덜 힘들게 일하시는 기사님들도 좀 있다 보니까. 어떤 쪽에 속하시나요? 저는 중간입니다. 중간? 네.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어가는? 네,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좀 벌어가는.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? 처음에는 500부터 시작했어요. 여기에다 저도 당진에 처음 왔을 때가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. 거의 이제 초기 멤버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때는 500부터 시작해서 제가 최대는 뭐 900까지도 벌어봤지만, 일단은 그만큼 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900 정도 가져갔을 때는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 좀 쉬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요번 여름 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. 아, 그쵸. 너무 더워가지고. 아무래도 그때는 저거 이제 욕심도 있었고, 좀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되게 좀 무리해서 여러 군데를 좀 많이 더 받아갔어요.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만큼 이제 힘들다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했을 때는 되게 많이 뿌듯했거든요. 좀 많이 뿌듯했는데 계속 좀 무리를 하다 보니까 좀 몸에 무리가 좀 가더라고요. 그래서 실장님이 되게 저희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,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조금씩 떼주세요. 그래서 최대한 몸 그 컨디션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고. 그러면은 뭐 500에서 9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 했는데 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. 네네. 보통 어느 정도 나가시나요? 거의 뭐 한 달에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할부는 안 나가지만은. 아, 일시불로 사셨어요? 네네네.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들거든요. 네, 많이 나오네요. 네,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. 결혼하셨나요? 결혼 안 했습니다. 여자친구는 있으신가요? 없습니다. 아... 네. 마지막 연애는 언제신가요? 마지막 연애요.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딱 여기 쿠팡 들어오기 전에. 쿠팡 때문에 여자친구가 헤어졌다. 아.
아 근데 이제 좀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네. 좀 일하시기 괜찮으시겠어요?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. 지금 딱 택배하기 좋은 날씨라고 하죠. 가장 힘들 때는 언젠가요, 일하면서? 가장 힘들 때 아무래도 뭐 겨울이랑 여름이 가장 힘들긴 한데 일단 겨울 때는 눈이 많이 와서 이제 사고도 많이 나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눈 오는 날에 항상 사고가 나 있어요. 그리고 막 이런 논밭들이 있거든요. 논밭들에 차가 빠져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언덕 올라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그냥 차가 한 바퀴 그냥 도는 경우도 있고. 원래 당진에 사셨나요? 아니요, 원래는 수원 살다가 수원에서 쿠친을 하다가 넘어온 상황이 됐어요. 아, 쿠친을 먼저 하셨구나. 네, 이제 쿠친을 했을 때 이제 1년을 넘게 거기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 멘토가 여기를 데리고 왔거든요. 이제 이쪽 퀵플렉스 일을 딱 듣고 나니까 너무 괜찮은 조건도 너무 괜찮고 쿠팡맨이랑 똑같이 하면 되니까. 아, 네,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번다고 하고 솔직히 혹해서 오긴 했습니다. 그럼 그 멘토분도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세요? 네, 같이 일하고 있어요. 굉장히 처음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, 제가. 못한다고. 당연히 처음이니까 당연히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? 근데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시니까 막 욕도 하나요? 아우, 그럼요. 욕도 많이 먹고 했죠. 군대인가요? 아, 뭐 군대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람은 욕을 먹어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무조건 사람이 일을 할 때 못하면 욕을 먹어야 돼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되게 구세대적인 마인드를 가지셨네요. 아,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솔직히 요즘 MZ세대 뭐 저도 뭐 MZ세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제 또 군대를 갔다 온 사람,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확실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? 일을 배울 때는 욕도 먹을 수 있고 못하면 당연히 뭐 욕도 한번 먹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 가지고 욕을 먹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욕을 하지? 당연히 못할 수 있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예 일을 배울 생각이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발전을 하려면은 뭔가 내 멘토가, 직장 상사가 알려준 그대로 내가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일이 잘못되면은 그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? 그래서 욕을 먹어도 괜찮았다? 네. 아우, 혹시 막 욕 먹으면은 막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? 지금 뭐 가는 구역이 아무리 꿀구역이라고 해도 솔직히 이 택배는 다 힘들잖아요. 아니라고는 말 못하죠. 뭐가 제일 힘드세요? 지금은 힘든 게 없어요. 힘든 게 없어요? 네. 왜냐면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즐겁게 좀 일을 하면은 좀 힘든 것도 조금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당연히 뭐 힘들 수도 있죠. 무거운 거 뭐 계단 4층 올라가고 그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한번 해보시면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는 할 겁니다. 근데 그것도 좀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좀 좋게 좋게 생각해서 당연히 4층 사시는 분도 있고 3층 사시는 분도 있고 2층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당연히 그 2층에 사시는 분이 쿠팡을 많이 시켜주시면은 저희가 좋겠지.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돈을 벌어가는 이유 자체도 그런 분들이 저희 물건을 시켜주셔서 저희가 배송을 해서 저희도 돈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항상 즐겁게 좀 일을 해야죠. 느낌이요? 악플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면요. 네, 사람들이 거짓말 이제 치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예요. 거짓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, 정말. 왜냐면은 제가 좋은 구역을 가져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배송하고 있어요. 그럼 처음에 안 좋은 구역부터 시작하셨나요? 원래 저도 이제 산지번을 타다가 구역이 좁아지고 물건이 많아지면서 이 구역을 좀 받게 된 거예요. 네. 산지역이 힘든 데가 아니었나요? 힘든 것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오래 걸려요. 그래도 힘들진 않았다? 힘들진 않았습니다. 역시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해야 어딜 해도, 그죠? 저희 인터뷰 해봐도 그렇고 대부분 힘든데 하셔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오래 하고 네. 또 나중에 좋은데 해서 더 만족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런 데가 좋은 거잖아요, 그죠? 아무래도 제 기준은 그거예요. 좋은 아파트는 물건이 많이 나오는, 배송하기 편한 것도 편한 거지만 네. 이렇게 아파트 좋아도 막 한두 건씩 나와버리면 안 좋은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파트 구역은 많지만 많이 나오지 않는 아파트다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건 꼭 알고 와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? 일단은 택배를 쉽게 시작하면은 쉽게 그만둡니다. 쉽게 생각해서 들어왔다가 차 사고 들어왔다가 막상 해보니 이건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겁니다.
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와야 되나? 아, 일단 좀 간절해야 돼요.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면 안 되고. 시작하실 때 간절하셨나요? 저는 이제 미용 그만두고 아 진짜 뭘 할지 너무 막막해서 되게 뭐 지게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. 뭐 근데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다가 거의 정말 마지막에 이제 쿠팡을 들어갔던 거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택배를 만약에 시작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쉽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좀 안 된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